원수 씨, 우리 그 저 가수 후배 예, 훌륭하죠? 예, 그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할 때 제가 활동을 하다 갑자기 군에 간 적이 있었어요. 미처 방송 활동도 다 정리를 못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써준 저희 친형이 낚시에 가서 바위 틈에 난 조그만 풀을 이끼 같은 풀을 그 굉장히 크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끝에 그 뒷면에 의지가 가면 그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는다 라는 글을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. 우성 씨도 그 말을 믿고 굳은 의지로 지금 시련 잘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신은 반드시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준다라는 것을 믿읍시다. 네, 은혁 씨. 같은 또 선배로서 제가 이렇게 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. 흑기사를 또 선정하시는 거예요? 최종 강식장은